화식 먹인 한우 들어보셨을까요? 전통 방식으로 삶은 여물을 먹인 소로 일반 한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실제 여물은 조금만 주고 화식 한우로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현대 서산 농장. 전통식 삶은 여물, 이른바 화식으로 한우를 키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볏짚을 일부 찌더니 생볏짚을 더 많이 섞어 여물을 만듭니다. 더구나 화식이 아닌 일반 사료를 더 많이 먹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소를 키운다는 홍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농장 직원은 이런 화식 여물마저도 출하를 6개월 남긴 소에게만 먹였고 비율 역시 전체 급식량의 10%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화식이라는 이름으로 1kg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kg에도 7% 정도만 화식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소비자분들한테 죄송하고. 이렇게 키워진 한우는 여물만 먹인 소 등으로 광고하며 유명 백화점에서 팔렸습니다. 화식이란 말에 가격도 일반 한우보다 40%까지 비싸게 판매됐습니다. 진실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믿고 그걸. 업계에선 화식 비중이 낮아 과장 광고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현대 농장은 자기들이 광고를 한 대로 키웠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 안 팔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해당 농장의 모회사인 현대차그룹은 품질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 전부터 하루에 5kg 이상씩 급여하는 거가 저희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공익 신고에 따라 경찰은 해당 농장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농장과 백화점은 화식 관련 광고를 수정하거나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